과거 그릇된 성인식과 행동에서 비롯된 또 다른 잘못의 반복, 종종 접하는 뉴스기도 하죠. 교육당국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성교육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에 대해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 남들 앞에서는 처음인 얘기거리에 부끄럽지만 하나둘씩 용기를 내서 생각을 꺼내놓습니다. 감정은 그냥 이성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성에서도 이론 교육을 벗어나 다른 성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기도 하고 직접 임산부가 되는 체험도 해보며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실제로 좀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성교육들은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건 직접 체험해보고 뭔가 느낄 수 있으니까. 최근 학교까지 번진 미투 열풍에 아이들의 성의식은 고조된 상황이지만 성교육은 여전히 제자리. 교육당국은 기존의 주입식 성교육 방식을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은 뭔지, 미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 점은 뭔지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하반기부터 참여형, 체험형 성교육을 모든 시군교육청으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